교통, 경매, 공매, NPL 실전 사례 해설의 무료 동영상 1300건, 교재 010-8765-4137, 법학 박사 황경진 경매TV. 그 다음에, 이제, 삼지, 그 묘를 낙찰받고 1년 다 했는데, 아이고, 묘가 10개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주여도 싸매야 되겠죠. 이장에 가라든지, 그래야 돈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자연 녹지인데, 또 묘가 해필이면, 기트에 딱 있으면 되는데, 또 중간에 딱 있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못 쓴다고, 이게 뭐 300평, 500평, 이게 뭐 개발하려고 해도, 저 어디 뒤에 딱 구석에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죠. 나무를 신고이라고 뭐, 없는 일 하면 되는데, 해피는 보면, 묘가 보면 또 보면 중간에 있어, 이게. 중간에 딱 앉아갖고, 뭐, 저, 장대처럼 앉아있다고. 그러면 그게 싸움해야 돼요. 묘지 주인하고. 나가라거든지, 뭐, 이장하라거든지, 지로를 해라거든지. 자, 그야입니다. 묘지 이전 요구 사용 청구. 저는 25년 전에 돌아가신 선친을 다른 사람 임야에 모시고 현재까지 성모를 들여왔는데, 얼마 전에 그 임야를 낙찰받고 산 사람이 묘지를 옮기라 하더라. 어째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묘에 대해서 관습법상 지상권과 비슷한 권리냐 이를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른다. 분묘기지권, 즉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했다든지 승낙이 없더라도 20일 이상 아무 일 없이 묘를 점유해 왔다면은 묘터를 사용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기한은 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25년까지 있었으니까, 그죠? 제사도 했으니까 보임으로 토지 묘지 이전은 물론 사용료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없습니다. 제가 바꿔놨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짜는 안 돼요. 공짜. 20년이 지났든 안 됐든 무조건 공짜는 무조건 안 된다. 이제. 이게 이제 법이 작년 4월 달에 전원합의제. 그죠? 판사가 뭐 대법관이 13명이 도랑 다락 찍어가지고 이제 주라. 이게 이제 해방되고 75년 만에 법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20년만 넘어가면은 이장도 안 해, 못 해주겠다 하면 됩니다. 사용료? 무슨 소리야? 이러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용 내라 그러면 예스를 켜야지 노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넘어 땅이야. 사용료는 주어야 된다. 그러나 최근에 또 묘지 난립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에서는 이런 권리는, 자, 20년 크는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비석에 가보니까 2001년 1월 31일에 딱서가 있어. 비석이. 그러면 그거는 이장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송하면요. 30년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장 소송 못해요. 그러나 이제 15년 됐다 딱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장하라고 하면 이장해야 됩니다. 대원치 이장해야 되고 30년 돼도 15년 돼도 이장할 때까지 하여튼 지로 주는 거는 다 똑같아요. 무조건 줘야 됩니다. 지로 줘야 되고 이장하는 기준은 하여튼 20년이 지냈으면은 막 배째라 하면 됩니다. 요 주인이 배째라 하면 되고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서 묘가 많으면 보세요. 딱 본 게 2001년 1월 32월 달에 딱 설치한 거라 사망이 돼서 그러면은 그거는 이장하라고 하면 이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또 옆에다가 또 부모, 뭐가 또 돌아가시고 또 딱 준비해놨다. 그것도 인정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묘 기지권은 요 강좌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 강좌가 있죠? 딱 해놨습니다. 집에서 보세요. 뒤에서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보세요.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30강부도 쭉 있으니까 제목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목이 몇 개 있으면은 특히 노란 거, 진한 거, 이런 거 제목이 딱 재밌죠? 재밌으니까 집에서 보시고. 선산의 분묘가 무상을 유상으로 분묘기지권 판례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크고 853강이 있습니다. 집에서 보세요. 자, 36번. 그럼 분묘기지권이 뭐냐? 이게 이제 법을 보면요. 옛날에는 매장 했는데 지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2001년 1월 13일에 강화됐어요.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 이 날짜 아주 중요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외우세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비석이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이장이에요. 알겠어요? 무조건 이장이에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비석을 세워놨더라. 근데 뭐 산에 이런 비석이 뭐 100개 있더라 그러면 땡잡는 거예요. 이장하라 그러면 저거 뭐 이장하겠습니까? 그럼 뭐 지로는 다 줘야 되는 거고. 자, 농지 낙찰받았는데 묘가 한 개 있는 게 좋습니까? 100개 있는 게 좋습니까? 나 100개 있는 거 좋겠다. 자, 부위 바뀌어서 그래요. 자, 의의 해보고 있다죠. 자, 막 써놨네. 신문에, 너머 땅에, 묘지, 대법원, 부묘기지권은 계속 인정한다. 그런 것은, 1월 13일 이전에 한 거는 인정을 해주겠다. 20일 넘으면은 해주는데,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성낙형 부묘기지권. 땅 소유자 허락을 받아서 한 경우도 있고, 20년이 넘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딴 사람한테 묘지를 팔면서, 땅을 팔면서 묘지를 설치하는 게 땅을 팔 때 하는 요 기지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자, 넘어갑니다. 지금 몇 페이지죠? 27페이지 봅니다. 결론은, 땡그라미 1번, 유형고무, 그죠? 유형고무요. 이제 연락이 되고, 묘에 비석이 있고, 이런 겁니다. 무조건 지료를 지급해라. 그럼 지료는 몇 프로냐? 연 한 1에서 1.5% 정도는 오더라. 지료는 보니까. 그래서 성낙형 부묘기지권. 지료는 무조건 지급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의 성낙을 받아서 했다. 이런 겁니다. 했다. 자, 그 다음에 20년 이상, 시효가 지나서 넘어 땅에 잘 쓰고 있다. 공짜로. 뭐 좋다. 나 공짜 써라. 이 말입니다. 쓰더라도 지료는 주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20년이 지냈더라도 지료를 지급하라. 이게 작년에 나온 겁니다. 작년 4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우리 75년 만에 해방되고 처음 바뀐 겁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야, 우리 30년, 40년 됐는데 무슨 지료가 어디 있노?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달라고 하면 딱 줘야 됩니다. 그 지료 돌아갈 때도 한 기당 막 매달 한 30만 돌아가야 돼. 10개 뭐 매달 300만 돌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말은 그래야 돼, 말은. 그러면 저어서 고민하죠. 매달 300만 주는 거다. 우리 그만 삽시다. 저 모르니까, 그죠? 지료는 연 몇 프로요? 1에서 1.5%. 막 그 정도인데. 모르는 사람 무자입니까? 아이고, 300만원. 아이고, 300만원씩 주느니고 막 땅 사자. 그죠? 내가 경매에서 평당 3만 주고 산 건데, 지가 30만 산대. 그럼 팔면 되죠? 우리는. 자, 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00에 이 지분을 산 사람이, 전 합의체 판결 온 거는 지분을 산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대법관의 13명이서 이제 법을 바꿉니다. 여기 써놨죠? 그림 봅니다. 그림.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 부묘기지권이 있어도 지료 청구가 가능하고, 또 만약에, 20년이 지나도 2년 이상, 지료를 안 내면은 부묘기지권이 소멸해서 이장을 할 수가 있다. 근데 2년 이상 안 주면은 여러분이 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납니다. 예를 30이 됐죠? 그럼 이장할 수, 할 수는 없죠? 그럼 지료를 달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돌아가는데 2년 동안 안 줘? 그럼 가만히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럼 3년쯤 돼가지고, 야, 이장해. 그러면 30년짜리도 이장했나? 왜냐하면 부묘기지권이 소멸했으니까. 알겠어요? 그 양입니다. 자, 그래서 2000의 임야를 이거 보는 게 있네요. 이 지분을 누가 샀어요? 아까 여기 두 개 있죠? 여기서 지분을 산 사람이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자기가 소송 걸 때는 이게 이제 묘 세 개가 있더라고. 400제곱미터당 한 120평 정도. 묘 세 개에 동그라미 120평 정도의 묘가 세 개가 있어요. 뜸뜸하게 있어가지고 8만 4천 원 돌아가 있어요. 매달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전합일체 작년 4월 때 놓은 거는 2만 4천 원 주라 이 말입니다. 120평에 2만 4천 원. 그럼 얼마 안 되죠? 그죠? 산에 뭐, 120평에 한 2만 4천 원, 그뭐 줄만하죠, 그죠? 돈 사람은.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야기하면, 딴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한 기당 30만씩 돌아가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저서 놀래가지고, 뭐, 땅을 팔아든지 사라든지, 뭐, 명이 나오죠. 야, 연 1%인데, 120평에 2만 4천 원 주라 놓았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 했으면 안 돼요. 그냥 딱, 입에 딱 수갑이 되거나, 이거 지금만 딱 오고 있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일단은 자꾸 판례가 바뀌는데, 좌우지간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지료는 무조건 줘야 된다. 20년 넘은 거는 안 줘도, 20년 넘어도 줘야 되고, 안 넘어도 줘야 되고,
그리고 2001년 1월 13일 이후는 무조건 이장해줘야 된다. 이장해줘야 되고, 2001년 1월 13일 이전인 거는 20년 넘으면은 이장은 안 해줘도 지료는 줘야 되는데, 혹시 지료를 2년 이상 안 주면은 부묘기지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장해도를 할수 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겠죠? 내가 농지나 인멸가 있는데 녹아있죠? 내용 좀 보내갖고 딱 무조건 내놔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 그럼 판사님이 또 소송했는데 주라고 했는데 본견에 그만 님이랑 내미랑 손자들이 그냥 뭐안 주고 3년쯤 잽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장해라 해도 30, 40년 지난 것도 이장해 줘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원장님, 낙찰 받았대. 자, 2021-09395-00. 자, 이거를 받아가지고, 내용은 알겠는데, 내용 증명 보내는데 좀, 하나 써주시면 안 됩니까? 하, 우리 수강생들 또, 또. 그럼 또 원장님 오셔야 됩니까? 써줘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응? 자, 봅니다. 연천군에 낙찰 받았대요. 연천군에. 자, 제가 이제 써줬네. 이게 뭐. 자, 한번 봅니다. 연천군에 토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묘가 뭐 있더라, 아니면 묘가. 묘가 어딨느냐?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자, 화면 보세요. 묘가 있죠, 이게? 그죠? 묘가 있습니다. 그 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내용 증명 보내야 되는데, 원장님, 그래도 하나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좋다고 내가 써준 겁니다. 한번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지분을 받았는데, 분묘 지료 청구 및, 너 공짜 쓰고 있으니까. 예로 들면 있습니다. 이게 240평이니까, 내가 받은 게 240평이고, 480평 중에 절반이니까, 240평이니까, 거기 너가 묘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으니까, 분묘 지료도 내놔라. 그죠? 어느 정도 내 240평에 해당되는 절반에, 땅값에 절반에 내놔라.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도 하자. 이렇게 이제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쭉 내가 공매에서 받은 방시다.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이래갖고 요거 딱 그림도 였고 토지 사용료 내라 판결 5조 양도형 이래갖고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라. 안 내면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응하시 없다고 판단돼서 본인은 민법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도 하고 이걸로 해서 경매를 전체로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를 그럼 이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도 지료를 내놔라 할때또 써라 그러면 다 알면서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써라 그러면 뭐 이렇게 판례도 조금 넣어놔야 이야 저 양반 공부를 많이 했네. 뭐 판례도 저리 이어가지고 딱뭐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시효형 이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한 기당 얼마 달라 했습니까? 얼마 달라 했습니까? 한 기당 분묘 한 기당 그죠? 지로조로 최소 10만 원씩 다섯 개모로 매달 50만 원을 청구한다. 아시겠어요? 너무 작게 했나? 씨, 바꿔자. 한 기당 20만 원. 그러면 다섯 개모 한 달에 매달 얼마요? 100만 원. 내 낙찰가는 얼마고? 1800만 원. 자, 1800만 원씩 받아갖고 100만 원 받으면 괜찮네. 자, 그럼 요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도 좀 비슷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지료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고. 이제, 이전을 했는데, 묘가 있다 크면은 또 이제 돈 내놔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지료, 그냥 공짜 줄 수는 없잖아요. 내 낙찰 받은 데에서 지가 쓰고 있어, 공짜 쓰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거좀 참고해서 쓰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건 이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래요. 빨리 농지 낙찰 받아서 300만 챙겨야 되는데, 낙찰 받다 보면은 꼭 묘지가 있고, 들어온 것들이 보면은 많이 떨어집니다. 좋은 거는, 2억짜리 같은 뭐막 1억 파지는 팔리피는데, 묘가 많고, 그 다음에 뭐 불법 재실이 있고 짜고 사면은 막 1억 안 주도 삽니다. 그럼 여러분 1억 안 주도 사는 그런 걸 사야 되지. 남들이 산다고 뭐 1억 5천에 1억 6천인데 한번 떠리 2억짜리 한번 떠리 1억 6천이죠. 1억 6천인데 1억 8천 주고 사서 야 1등했다 그거 저 상남 가서 샴페인 바렌타인 30인상 묶고 뭐뭐 좋다고 뽑고 이러면 안 됩니다. 8천만 주고 사가지고
변호사비 550 주도 1등 해갖고 8천만 주고 사갖고 이전하고 1억 자기 사고 이래야 되지. 비싸게 사갖고 하면 안 된다면.